헬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초까지 보름간 문을 닫았습니다. 급감하는 매출에 헬스장 운영자는 가족처럼 아꼈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최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을 강행하고 고용까지 하면서 가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한 명은 일단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일단 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이곳에서 단축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줄어든 급여가 못내 아쉽습니다. 답답하죠. 그만큼 계획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배달시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본 집으로 다시 간 다음에 반찬을 싸들고 이렇듯 고용기간이 짧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는 지난달 59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다니던 직장에서 일시 휴직한 사람은 16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26만 명이나 폭증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항공사나 면세점 등 일부 대기업까지 휴업과 휴직을 실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민 접촉이 있는 도소매 서비스업이라 도소매 음식점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쪽을 중심으로 일시 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 문제는 일시 휴직자가 통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6개월 동안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년 안에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면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